네, 안녕하세요. 픽서모터스 김종경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뒤에 있는 쌍용의 로디우스 유로 RD500 1륜 구동 차량이고요. 11인승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식에 키로수는 11만 키로 정도 주행이나 키로수도 연식 대비해서는 조금 짧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쭉 이렇게 판매를 해오면서도 로디우스 차량이 좀 괜찮은 차량, 금액대가 조금 안정되어 있는 차량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아쉽게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에 펜다 부분이 교환이 되면서 아쉽게 사고 이력은 들어가지만 뭐 주요 골격이나 앞쪽에 주요 골격들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뒤쪽 단순 펜다 교환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차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 그것 때문에 사고 이력으로 들어갑니다. 이 차량 일단 외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검정 색깔 컬러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헤드라이트 부분은 백화 현상이나 깨져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펜다나 본넷이나 범퍼 부분 단차나는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검정 색깔 차량이다 보니까 그 세월의 흔적들은 조금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눈에는 조금 띄기는 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새 타이어입니다. 100% 남아있고 보시면 휠 상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흠집들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보시면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게 깨진 곳 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문, 뒷문, 네, 뒤쪽 펜다까지 뭐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검정 색깔 차량이라서 이런 흠집들은 조금씩은 눈에 보이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 타이어도 새 타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의 회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뒤쪽 한번 넘어오게 되면 후미등은 깨끗하게 깨진 곳 없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디우스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카니발과 겨룰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차량 중에 또 한 대이기도 하죠. 보시면 그 의자, 좌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인승 차량이어가지고 맨 뒷좌석은 폴딩이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이용하실 때는, 뭐 사용하실 때는 폴딩되어 있는 시트도 이렇게 피시면 충분히 11분까지는 차량을 탑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트를 조금 탈거해서 넓게 조금 캠핑용으로도 쓰시기에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펜다 부분이 지금 교환이 돼서 아쉽게 사고 이력 들어가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휠 상태 이쪽도 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뒷문, 앞문, 뭐 앞펜다 크게 뭐 찌그러져 있거나 뭐 문콕이 심하다거나 뭐 기스가 심하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은 눈에 보입니다. 이 차량 뒷좌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가죽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고 다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가죽 상태가 이 상태, 이런 상태 조금씩 해져 있고 살짝 찢어져 있는 부분들도 이렇게 눈에 띄게 저쪽에도 조금씩은 보이기는 합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코일 매트가 따로 이렇게 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보시면 이렇게 도어 트림은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앞좌석도 한번 보여주시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트 상태는 그렇게 베스트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생활의 흔적들은 뭐 세월의 흔적들은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시트 상태는 이 정도 지금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실내 탑승해서 옵션들은 제대로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고 실키로 한번 보여주시면 11만 6,545키로 이렇게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로디우스 차량 같은 경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여기 계기판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적응하시는데 조금의 시간은 조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기능들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창문들 안 되면 제가 다 고쳐놓고 일단 영상을 찍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없이 모두 다 작동이 잘 됩니다. 뒤쪽 창문들도 역시나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 소리 이상 없이 역시나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시면에는 뭐 따로 큰 버튼은 없습니다. 뒤쪽 리어 그 와이퍼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토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은 또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워놔가지고 그리고 가죽이 인조 가죽이라 크게 까져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이렇게 DIS 버튼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안개등 버튼 뭐 기타 버튼들 뭐 까져 있거나 해져 있는 부분 없이
뭐 그나마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에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은 이제 사드 내비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여기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엔진 변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엔진 체결되는 거 뭐 전혀 늦거나 뭐 튕기거나 그런 거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엔진 변속도 잘 되고 있고요. 천장 한번 보여주시면 선루프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모두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네, 마지막으로 오디오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뭐 핸들 리모컨도 이상 없이 모두 다 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깨끗합니다. 뭐 크게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대시보드 위쪽도 그렇고 뭐 도어 트림 쪽도 그렇고 꽤 깨끗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 이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로디우스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제가 옆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혀 잡소리 없이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연식 대비해서 짧은 키로수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되게 뭐 실용적으로 아마 필요하신 분들이 꼭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또 차량 소개를 시켜드렸고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에게만 11인승 로디우스 차량 50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